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개발선인장 관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개발선인장 관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개발선인장은 봄 내내 베란다에 있었는데요. 요즘 기온이 낮고 비도 자주 와서 다른 식물들이 이렇게 모두 베란다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빈 공간에 개발선인장을 놓았는데요. 만약에 밖에 개발선인장을 놓고 싶다면 차광을 해야 되고요. 직광은 좋지 않고요. 직광에 내어놓으면 이 입장들이 모두 탑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직광에 놓지 않다든가 아니면 오전 햇살만 비춰주고 가려준다든가 이렇게 장시간 직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저는 요 직전 비는 모두 맞췄어요. 모두 맞췄는데 이제부터 밤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를 맞추는 것은 좋지 않고요. 만약에 물 대신에 비를 맞추고 싶다면 비를 맞추고 실내로 들여서 따뜻한 곳에서 재배를 해야 합니다. 물을 찔끔찔끔 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풍성하게 물을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비를 맞추는 것도 아직은 괜찮은 방법인데요. 꼭 밤기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저는 거실 불빛도 좀 차단할 겸 해서 방 공간은 한 다음 주까지는 이 옥상에 놓아둘 건데요. 비는 맞지 않도록 할 거예요. 지금 직전에 온 비가 와서 한번 용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직 용토가 많이 젖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비를 맞추면 되지 않고요. 이 직전 비 맞춘 걸로 당분간 한 2주 정도는 물을 주지 않아도 돼요. 지금 화분 가득 용토가 젖었기 때문에 이렇게 흠뻑 비를 맞췄을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비를 맞춘다거나 그러면 물음이 와요. 그래서 관수 간격을 굉장히 넓게 가져야 하고요. 스프레이로 물을 줄 경우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살짝 줘도 되고요. 화분이 이렇게 작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살짝살짝 물을 줘도 됩니다. 이것은 뿌리 없는 거 뿌리 내린 건데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화분인 경우는 열흘에 한 번 정도 물을 준다든지 물도 햇빛이 잘 드느냐에 따라서 깊이 스며들게 줄 수도 있고요. 위만 스며들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환경은 햇빛이 잘 드는지 안 드는지 그 거에 따라 물을 주는 양도 달라지고 물 주는 주기도 일주일에 한 번 줄 수도 있고 열흘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 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서 2주에 한 번 정도 물을 주면 됩니다. 만약에 거실에서 재배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은 조금 많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 주고 싶으면 물의 양을 줄여서 위에서 스프레이하면 됩니다. 이것은 잎 하나로 잎꽂이에서 재배한 건데요. 제가 여름에 강의 준비하느라고 바빠서 많이 번식은 못 시켰지만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두 접시가 잘 자라고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뿌리 내린 건데요. 잘 성장하고 있네요. 이것은 선장금인데요. 분갈이 한 지 한 일주일에서 열흘 돼서 아직 이렇게 힘이 없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힘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갈이하고는 잎이 이렇게 처지고 힘이 없어도 한 번에 흠뻑 물을 주는 것보다는 살짝살짝 스프레이로 일주일에 한 번씩 스프레이로 관리하면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다음에 잎이 단단해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물을 흠뻑 주는 것이 좋고요. 분갈이를 한 지 오래돼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경우는 화장실 가서 스프레이로 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성장기 봄가을에 한 번씩은 스프레이로 흠뻑 물을 주는 것도 괜찮고요. 저면으로 물을 한번 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바람 쐬러 나왔던 개발선인장에 있던 자리인데요. 요즘은 밤기온이 낮기 때문에 개발선인장 비를 많이 맞춰서 밖에 놓아두는 것은 위험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오는 비는 맞췄고요. 이제부터는 비를 맞추지 않을 거고요. 다음 주 안에 모두 실내로 드릴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바람과 햇살이 좋아서 비가 올 때는 이렇게 안으로 들여놓아서 다음 주까지는 그대로 있을 거고요. 또 베란다 볕이 비치면
가재발 선인장 같은 경우는 꽃을 잘 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야외에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저는 야외에 놓습니다. 조금 밤에 낮은 겨울에 노출되는 것도 괜찮거든요. 호야는 아직 오는 비 다 맞추고 있는데요. 이 호야들도 다음 주에는 모두 들여놓을 겁니다. 모두 호야들입니다. 저쪽에는 노란 꽃의 댄싱폴리아 말고도 저쪽에 꽃봉오리가 지금 내일쯤 필 것 같아요. 호야는 1년 내내 꽃을 피우네요. 저희 집에서는. 여기는 이렇게 지붕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비를 피해서 줄 수 있고요. 지붕이 앞쪽으로 좀 넓게 나와 있어서 바람 불지 않는 한 웬만한 비는 들이치지 않는 구조입니다.